안녕하세요. 숙소입니다.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손동작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탭은 한 손가락으로 짧게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탭이라고 합니다. 터치라고 하기도 하죠. 더블 탭은 두번 탭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재빨리 두번 두드리는 동작입니다. 화면이 확대된 상태에서는 두번 두드리면 화면을 축소시키거나 화면이 축소된 상태에서 두번 두드리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다음에 프레스는 터치 앤 홀드라고 하긴 한데 터치해서 누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꾹 누르는 그런 동작입니다. 주로 말풍선이나 팝과 같은 화면을 나타나게 하거나 글씨를 확대하게 한 용도로 이 프레스를 사용합니다. 드래그는 화면의 특정 화면을 손가락을 대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손가락을 잡아당겼다가 떼는 겁니다. 달리 drag and drop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물체의 이동, 클립의 이동에 많이 사용합니다. 핀치는 두 손가락을 즉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늘리거나 줄이는 것인데 핀치는 이렇게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축소에 쓰입니다. 달리 또 핀치 클로스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키니마스터 앱에서 타임라인에서 핀치인을 쓰면은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길이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핀치 아웃은 엄지와 검지를 분리해서 화면을 확대하는 것인데, 핀치아웃을 다른 말로 핀치 오픈 혹은 스프레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타임라인에서 핀치아웃을 하면은 그 타임라인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로테이트는 회전, 우리말로 회전입니다. 엄지를 고정시키고 검지를 이렇게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화면을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거나 혹은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 동작입니다. 이미지를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데 이 로테이트 역시 두 손가락의 거리에 따라서 회전값이 결정됩니다. 스와이프는 한 손가락을 화면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는 제스처입니다. 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좌우나 혹은 상하로 움직이는 것인데 시간 제한은 없고 손가락을 뗄 때까지 이 스와이프 동작을 스마트폰에 인식합니다. 수직 방향의 스와이프를 스크롤이라고도 하는데 스크롤은 스크롤 업과 스크롤 다운 있죠. 프릭은 손가락을 이렇게 화면에 터치하면서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빠르게 이렇게 스크롤하는 동작입니다. 스와이프와 유사하지만은 차이점은 프릭이 비교적 빠릅니다. 빠르고 화면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추기 전에 화면에서 손가락을 뗀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거나 회전할 때 혹은 오브젝트를 무작위로 던질 때 무작위로 이렇게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펜은 손가락을 댄 후에 손을 떼지 않고
계속적으로 드래그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그 방향이나 시간 제한은 없지만은 손을 뗄 때까지 패닝으로 이 스마트폰은 인식하게 됩니다. 화면의 대상을 이동하거나 라인 그리기, 그리고 이 확대된 이미지를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 사용하는 이 동작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동작을 점검해 보면은, 지금 화면에 옆에 나오죠. 탭, 더블 탭, 롱 프레스, 스와이프, 플릭, 핀치, 스프레드, 로테이트. 이와 같이 이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러한 이 동작을 익혀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상 스마트폰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그손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